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드릴 키트는 레진 컨버전입니다. 아, 기라줄 컨버전이고요. 100분의 1 스케일로 발매가 됐습니다. 21년 10월 9일이고요. 아, 제가 이제 컨버전, 중국제 컨버전인데 이게 이런 박스에 플라스틱 박스 안에 이렇게 여행가방 같이 정갈하게 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열어보시면, 자, 설명서. 기라줄로 컨버전이라고 되어 있고, 열어보시면은 이제 바로 이제 도색 완성 장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살펴보니까 짜잘한 부품이 굉장히 뭐 건담이라서 건담 계열이라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주카라든지 제가 이 바주카 때문에 산 것도 있는데 손과 이쪽에 바주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난주 스테인도 옆쪽에 서 있네요. 연계 보시면은 또 뭐 얼굴 헤드라든지 가슴의 장례 컬러 이런 걸 보면 이제 컬러 보면서 이제 제작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장례들입니다. 여기 발 부분만 보셔도 이제 굉장히 색 구분이 강합니다. 마스킹이 어려울 것 같지만은 안에 보니까 마스킹 절단되어 있는 테이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나이퍼2가 기본 소체로 이용합니다. MG 스나이퍼2죠. 요정도 되는 안에 있는 소체들을 이용하고요. 여기 헤드부터 어떻게 조립하면 되는지 부품도랑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이런 부분 이제 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여기는 스커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소체는 이제 반다이 키트를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컨버전에 있는 레진들을 가공하셔서 연결해서 이제 도색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부품도라든지 이런 게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데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에칭인가 보네. 에칭 파트도 있고 조준경 파트도 뭐 컬러 파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제작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식 자체가 그거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있는데 이게 마스킹 테이프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커트된 부분에 이제 마스킹 하라고 일단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플랙이 되어 있죠. 이것도 마스킹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시면. 그 다음에 이 봉투 같은 게, 자, 뭐 회사 로고가 있고요. 안에 열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데칼이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 데칼 거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어보시면 이제 안에 부품들이 있죠. 아, 이게 메인 부품이고요. 부품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은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저 부품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렷하게 되어 있어서 제작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형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를 뿌려봐야 알겠는데 제작은 무난하게 금방 될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짜잘한 부품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 그 다음에 캐스팅 같은 거는 거의 뭐 탁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캐스팅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포나 이거 빼려고 많이 준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메탈 부품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파트 같이 버니어 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체가 해당하는 이게 왜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 아예 배정되는 부분은 아예 레진 파트로 그냥 다 넣어준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짐 스나이퍼 계열이 3대가 있어서 소체는 부족하진 않은데 만들어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제작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